굿모닝 위크인 11월 12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지은입니다. 자, 화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다소 짙은 낙폭이 보여지고 있는 아침입니다. 일단 시장의 대장주 비트코인이 3%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의 하락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 오르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세인 분위기 살펴봤고요. 코인 마켓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2,399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6%입니다. 오늘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중에 스텔라를 제외하고 오르는 종목은 없습니다. 스텔라도 1%가량의 상승세에 나타내주고 있고요. 17위와 18위에 코스모스와 네오가 1%대로 오르고 있지만 20위권 그리고 30위권까지 조금 넘겨봐도 많이 오르는 종목 찾기는 힘듭니다. 28위의 비체인이 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자, 30위권 내에 가장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비체인입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들 거래량 지지부진합니다. 조금 혼조권에서 거래량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빗썸 같은 경우는 현재 순위 40위에서 머물고 있고 거래량은 24시간 동안 60%가량 늘었습니다. 업비트는 6%가량 거래량 늘어나면서 현재 53위권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입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0.02%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 의미있게 오르는 종목들 찾기 힘들고요. 비체인이 빗썸에서도 8% 급등 중입니다. 업비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1,018만 3천원 선 기록 중이고요. 스텔라와 코모도, 코스모스, 스톰, 무비블록 등이 강세입니다. 그 밖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오르는 종목들은 그다지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자, 오늘장의 뉴스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기술지표 관련된 소식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8,7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8,500달러까지 추가 후퇴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담은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주간 기준 2주 연속 하락한 데다 일간차트 기술지표가 처음으로 한 달 만에 약세로 전환되면서 비트코인이 8,550달러 선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시간 11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주 3% 그리고 그 전주에는 2.6% 내렸는데요. 지난주 3주 연속 주간 종가가 한 3개월 반 정도 이어진 하락형 추세선을 넘어섰는데 실패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주간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3주 연속 하락하는 추세선을 그리고 있고 또 14주 RSI 상대 강도 지수도 53이라는 저항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약세 영역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간 차트를 확인해 보셔도 MACD가 일단 주말을 거치면서 마이너스 영역으로 약 한 달 만에 떨어졌고 이게 일간 차트 지표가 약세 전환됐다라는 신호고 추가 하락 을 지지하는 그런 기술 지표라고 합니다. 11월 7일을 기준으로 지난 9일간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했던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됐고 RSI 또한 50 아래로 후퇴한 상황. 자, 이런 상황들을 종합할 때 비트코인이 50일 이동평균인 8,552달러를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거래량이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규제한다라는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코인데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아르헨티나에서는 1,940만 페소가 비트코인과 교환돼서 주간 거래량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자, 중앙은행이 최근 미달러 매수를 제한하면서 비트코인에 자금이 몰리자 신용카드를 이용한 암호화폐 구매를 금지했는데요. 비트코인 거래량은 그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내년 비트코인 수익률을 어떻게 내다볼까요? 주식과 채권을 능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S&P 500 그리고 주택가격지수 등보다 우수한 실적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라는 뉴스인데요.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인 얼리시스가 최근 미국 내 350명의 금융 전문가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응답자 중 거의 절반인 48.6%가 비트코인이 주식이나 채권, 주택 등 다른 부동산 등 다른 투자 종목에 비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응답자의 거의 40%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불법적인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평가하는 블록체인 순위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암호화폐 이오스가 단시간에 대규모로 옮겨져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고래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웨일 얼러트는 이날 우리 돈으로 약 780억 원, 6,700만 달러 상당의 이오스 토큰 1,860만 개가 알 수 없는 지갑들 사이에서 이동했다라고 전했는데요. 13건의 거래를 통해 실행됐는데 11건에서 똑같이 100만 개씩의 이오스가 이동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리플이나 테더의 대량 이동의 경우와 달리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달러화에 고정된 캐나다의 스테이블 코인 CUSD가 공식 출시됐다는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벤처 캐피탈이 출시한 CUSD는 에스크로 계좌에 들어있는 돈 액수만큼 발행되는데요. 최초 코인 발행량은 2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리플과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특성을 결합한 퍼블릭,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인 BVC체인에서 가동되는 것이 특징으로요. 미국 달러화에 고정되어 있지만 캐나다 국내 시장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벡트 관련된 소식입니다. 벡트 최근에 거래량이 좀 붙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기업 ICE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벡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비트코인 스탁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승인을 받아서 기관 투자자를 위한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는데요. 판테라나, 타고미, 갤럭시 같은 다양한 암호화폐 투자 기관들이 수탁 서비스 이용을 신청했다면서 이들 외에도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사실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거래량 말씀드렸듯이 출범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한 달 총 거래량이 2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가 국제결제은행 BIS의 디지털 통화 개발 등 혁신 프로젝트 추진의 사령탑을 맡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BIS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죠. 자, 이 부누아케르라는 이사가 BIS로 움직이면서 BIS가 디지털 통화와 핀테크 등 새로운 기술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드라이브를 걸 전망입니다. 기술 주도 혁신은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지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큰 혜택을 안겨줄 수 있다는 BIS 총재의 말, 과연 새로운 이사를 통해서 얼마나 변화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싱가포르와 JP모건이 협력한다는 소식인데요.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싱가포르 통화청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제결제 네트워크를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비즈니스 비용 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 새 네트워크 개발은 JP모건 그리고 테마셋과 공조로 이루어졌으며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통화들을 이용한 결제를 가능케 한다고 합니다. 최근 중앙은행들 그리고 규제당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속에서 디지털 통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요. 싱가포르에서 JP모건과 협력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CME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현재 8,755달러 선에 거래가 되면서 현물과 큰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내일은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하는 굿모닝 비트코인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진행자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